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3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력으로 2022년 7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경우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라고 해서 경금이 되겠습니다. 즉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건 금이 되는 것이고, 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니 양금이 된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양금이 있으면 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금에 해당이 되죠. 여덟 번째 천간이 되면서 또한 같이 쇠의 기운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게 되는데, 자, 둘 중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남자 여자를 그냥 큰 틀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인류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다른 생명체하고 구분할 수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식물하고 이렇게 대별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남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분류한 거죠. 사람 안에서 남자라고 하는 양의 성질하고 여자라고 하는 음의 성질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둘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서로 성향이 다르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 그냥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나머지 네 개하고 구분이 되지만은, 금 안에서 양금과 음금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지만 그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과 경금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금 중에서도 좀 거칠고 단단하고 투박한 그러한 금이 되겠습니다. 경금.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하고,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강철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금이라고 하는 무쇠 강철은 단련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원철과 같다. 제가 야생마와 같더라고 제가 가끔 표현합니다. 야생마. 말 중에서도 길들여진 마가 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말이 있죠. 그 야생마 같은 것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이럴 것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귀걸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장신구, 주옥 또는 장신구. 그러니까 뭐 쇠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진 장신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야생마 같은 단련을 받지 않은 그런 순수한 철, 순수한 금이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받아서 이미 기물을 만들어져, 기물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로서, 병화가 아니고 정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수 있는데, 신금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련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금이 다시 단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불루치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결혼 반지를, 결혼 예물을 갖다가 불루치진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예물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잘 맑고 깨끗하게 녹이 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쇠주옥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의 용도 쓰임하고, 그다음에 음금인 신금의 용도 쓰임이 다르듯이 그 용시를 추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쓰는 것이고요, 신금은 임수를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다. 신금 어차피 또 내일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니까
것이니 이건 다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 경금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 이제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통틀어서 4, 5, 미월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죠. 계절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몹시 뜨겁고 건조한 고온, 어떻다? 고온, 건조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여름도 이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 되죠. 늦여름이 돼가지고 모하라고 하거나 개하라고 하거나 또는 만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 있죠. 모하 또는 개하. 개하죠. 그 다음에 만하, 늦을 만자를 써서 만하 이렇게도 표현해도 늦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러분들 늦여름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니 이제는 뭐 뜨겁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이 뜨겁지 않은 여름은 없습니다. 몹시 뜨겁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자 일단 4,5월은 같은 여름이라도 하지만 4,5월은 어떻다? 화가 왕한 4,5월이 되겠죠. 자 4,5월은 여기는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미월은 진수충의 4개월로서 미월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토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놓고 봤을 때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4개월은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반월과 하반월이 조금 계절적인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보는데, 자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인 소서절까지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그 계절적 특징이 5월과 같다. 그래서 5월과 동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미월은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이 되면서 대서가 지나면서는 금수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진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월에 태어났다라 하더라도 소설전 중인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쓰기는 미로 쓰지만 읽기는 뭘로 읽는다? 5월로 읽는다. 마치 경금이 5월에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고요.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미월은 인성인 토가 왕한 걸로 본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5월은 관성이 왕한 것이고, 상반월은 관성이 왕한 것이고, 미월은 인성인 토가 왕한 것이고, 또 대서가 지나면서 하반월이 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금의 세력도 좀 더 세력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대서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 즉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매우 뜨거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 아무리 완철금, 강철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 그랬죠.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녹여서 완전히 못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용신으로 쓸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의 경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미월 대서가 지났을 때는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먼저 쓰고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로 갔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대서 이전이라고 하면 정화를 쓰긴 쓰되 뭘 같이 써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대동해서 화가 너무 왕한 것을 갖다가 통제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진
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왕절이지만 이때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사주 보기가 조금은 난해하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칙만 잘 알게 되면은 나머지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만약에 이게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이죠. 오늘 명식과 같이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경우일주죠. 경우일주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반월이든 하반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미가 합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하반월인 대서가 지났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월인데 화국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등에 정화 갑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물론 기본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융통적으로 볼수 있는 안목도 필요한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원칙이 없는, 원칙이 없는, 융통성은 없다. 원칙이 없는 융통성은 없다. 그러니까 원칙을 어떻게 된다? 알아야 한다. 융통성은 없다. 이건 제가 잘 하는 말입니다. 원칙이 없이 융통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원칙을 알고 난 연후에 그 원칙을 안 알아야지만 융통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융통성이 없, 아, 저 원칙이 없이 융통성만 부리면 뭐냐? 그렇죠.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다가 결국은, 깊이 있는 것은 보죠. 그냥 제가 가끔 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탁구 있죠. 탁구. 제가 어렸을 때, 소시죠. 이제 탁구를 배우겠다고, 배웠는데,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좀, 탁구 교실 같은 데 가가지고, 자세. 제일 중요한 게 자세잖아요. 폼? 그죠? 이 폼을 제대로 익힌 연후에, 경기도 하고 애들하고 좀 시합도 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냥, 급한 나머지, 아, 그런 거 없이 그냥, 애들이, 라켓 주길래 그냥 몇번 휘둘르다가 그냥 바로 뭐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처음에는 좀 느는 것 같더니 결국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된 이후에는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탁구를 배울 때 자세 폼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원칙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요. 그 원칙을 안 연후에 자세가 조금 달라지는 달리 들어오는 공은 우리가 변칙 공격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역시나 저 같은 경우 탁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탁구뿐만이겠습니까? 제가 볼링도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느는 것 같더니 역시나 자세가 안 나오면은 결국은 하다가 말죠.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원칙을 잘 공부하시고 기본을 잘 배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틀을 알아보는 것인데, 그 틀을 알아볼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미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 주는 것이요. 일간인 경금을 월지에 있는 미토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생아자 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성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되면 그걸 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그거는 음대음이 되면 그는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은 경금이 양금이 경금이 음토인 미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되겠고 정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중에 있는 미토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 그죠? 기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도 있고요, 을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인격이 아니라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미중에 있는 을목에 투출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요거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정관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 을목이 투출하면 편관격, 선생님 기토가 투출하면요 당연히 정인격 이렇게 보면 되는데 미월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인성이 너무 많아서 경금이 매몰될 우려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토
토구매금,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하반월이 됐을 때는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은데 아직은 하반월이 되지 않았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 오화라고 하는 정관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성이 매우 왕한 상태에서 월간에 다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은 국세가 어떻게 됩니까? 정관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 정관격이 되는데 오미합해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신약관 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화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월간에 임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를 가지고 화를 억제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데 저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월간에 있는 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그다음에 임수를 또 임수를 정화가 서로 탐합하고 있습니다. 탐합 정의만 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화하고 임수하고 쉽게 말하면 로미오하고 줄리엣하고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탐합하느라고 탐합 정화는 경금을 단련 극하지 않고요. 임수는 탐합하느라고 화를 갖다가 억제하지 못한다. 탐합망극이라고 해요. 탐합망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너무 왕해서 경금을 너무 단련하게 되면 소용돼서 못 쓰게 되는 것이니 이 정화를 임수가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지만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임수의 수요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정임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재인 임목이 있어서 또 화의 근원, 즉 쉽게 말하면 지지로 화국이 형성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닌데 그 관성이 너무 왕한 것에 비해서 월지에 있는 미토 하나 가지고 경금이 생을 받기는 좀 어렵다. 특히나 미토라고 하는 토는 어떤 토? 건토가 되죠. 그리고 아직은 대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상반월 중이기 때문에 경금이 미토의 생을 받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뭐 화가 오화가 일지에 있는 오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봤을 때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오늘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좌우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좌우상충하게 되면 정관의 뿌리, 물론 미중에 있는 정화 투출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오화에 있거든요. 근데 오화, 좌우상충이 되게 되면 오화가 깨져버렸고요. 정화는 임수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미중 정화 가지고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고 문제는 뭐냐면 칠살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칠살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살아 있다라고 하면 병화를 갖다가 좀 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정화가 임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병화를 극하지 못한다. 아까 말했던 탐합망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고요. 차라리 정축시가 되면은 선생님 축오형이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축토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축토는 미토와는 달라 습토가 되겠고요. 경금 자체가 이렇게 통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월간에 있는 정화는 임수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는 능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하지만 미약하더라도 축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병자시, 뭐 무인시, 기묘시, 기타, 뭐 신사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생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좋지 못하죠. 천간칠살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로 화국이 형성되면서 건토만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특히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미합, 무인화 한다 하더라도 미월은 토왕절이죠. 오는 화죠. 이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뭐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된다.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인시 정도 고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무인시만큼의 매금은 아니더라도 기묘시 또한 뭐 토가 있어서 물론 잘 보게 되면은 기묘시가 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건 습토이기 때문에 경감을 생조해 줄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역시나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 천간에 기토 하나 가지고 경금 생조해 주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에도 진토는 습토이지만 축토하고 진토하고의 차이는 진토는 금을 생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금이 진에 통근할 수 없습니다. 단 축토는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무인 기묘시에 비해서 경진시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뭐더 좋은 생시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경진시보다는 정축시를 더 선택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뭐좀더 괜찮은 생시를 골라봐라 하면 저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고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미합에서 정화 도출되어 있죠. 물론 정화가 임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월간에 있는 정화는 쓰기 어렵지만 오미합하면 화가 굉장히 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가 튼튼한 것을 원하게 되는데 뭐 축토에 비하면 친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좋겠죠. 뭐 갑목이 있으니까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고 신축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너무 치열해진다 하더라도 능히 적절하게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공력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태어나는 생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갑신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 그러면 을유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을유시보다는 갑신시를 더 좋아하는 것은 물론 유금에 있어서 경금의 뿌리를 얻는 것은 매우 좋지만은 역시나 이 정화가 임수에 탐합하듯이 이 경금 일간이 을목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미합하죠, 정임합하죠, 을경합하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 다합이라 그래요. 합이 많다. 즉 다합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명리사에서 지무원달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무원달, 지무원달이라고 뜻은 뭐냐면 사람이 다합이면 합이 많으면 다정다감할 수는 있어요. 다정다감할 수는 있겠으나 당정다감이 아니고요. 다정 다 감할 수는 있겠으나 지무원달 뜻을 하나 품으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고 투쟁하고 지구력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합이 많은 사람은 다정다감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역시나 뜻을 가지고 세상에 펼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합이 많은 것 좋을 수, 뭐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사람 좋다라는 얘기도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던 이유라든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그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답인 것은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